이렇게 당분간 높은 금리가 계속될 거라는 신호가 명확해지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그 파장이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. 벌써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고 은행 돈 빌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. 이어서 이호건 기자입니다.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각각 0.07%, 0.15% 올랐습니다. 이런 분위기 탓에 부동산 수요자 과반수가 연내 추가 대출 생각이 있다라고 답할 정도로 이른바 대출로 집 사자는 분위기가 되살아난 듯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 계속된 고금리 여파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. 상반기만 해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약간 전세금이 올라갔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높으면 이거 분위기 올라간다고. 은행이 뭐 25% 못 부르겠습니까? 은행 가면서 그렇지. 대출자들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. 5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7%까지 올렸습니다. 9개월여 만에 최고입니다. 이미 높아진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미국발 금리 충격에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대출도 올랐잖아요. 4.5%만 해도 한 3억만 얻어도 그래서 한 150만 원까지 돼버립니다. 높은 금리로 연체율이 올라가면 원리금 부담에 집을 내놓는 영끌족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금매물이 이미 다 팔렸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어서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특히 부동산 대출 시장에 고금리가 계속되고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 전세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 SBS 이호건입니다.